21세기 신해양시대 국가해운항만정책 전문 인재양성의 요람. 여기는 목포 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상운송학부입니다. 1950년 항해학과를 시작으로 오늘날 해상운송학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우수 해운 실무 능력과 해양 리더십, 그리고 국제적 품질 기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급 항해 사양성 과정의 항해학 전공, 해운 물류 전문 심화 과정의 물류 시스템학 전공, 해운 경영 금융 정책 심화 과정의 해운 경영학 전공, 법제도 및 자유운항 선박 심화 과정의 스마트 자유운항 전공 등이 있습니다. 해상운송학부는 해사대학 소속으로 4년간 기복비, 생활관비, 학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을 받습니다. 해군학군단 과정을 통해 졸업 후 해군 장교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레저 산업 연계 전공 과정을 통해 추후 크루즈 여객선 진출에 유리하며 경영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운 승선 분야로는 각 해운 회사, 조선사, 크루즈 여객선, 쇠빙선 및 수선 등이 있습니다. 해상 법금융 전문 분야로는 해상법 전문 변호사, 해상 손해사 정사, 선박 금융 전문가, 해운 중개인 등이 있습니다. 정부 및 준정부기관 분야에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 대한민국 해군, 해양 관련 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해양계 대학과 각 해양 관련 기술 연구 기관에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 해양 대학. 성실봉사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